이스카 타임.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제 영상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니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플래그십이라는 단어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번역하면 기함인데요. 해군함대에서 제독이 타고 있는 배를 뜻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따지면 한 브랜드에서 가장 크고 비싼 차를 뜻한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중형 차량처럼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플래그십 모델을 개발할 때 회사의 기술력이 총동원되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최신의 기술들이 아래의 모델로 점점 퍼져나가게 되죠. 벤츠 S클래스는 삼각별 군단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플래그십 모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보다 비싼 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지도로 따지자면 최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적어도 S클래스만큼은 전세계 최고의 풀사이즈 세단이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세대 S클래스는 특유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덕에 부유층으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풀체인지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포착된 스파이샷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면 디자인이 참 걱정스러워 보였는데요. 실물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S클래스의 인테리어가 정식으로 공개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벤츠는 S클래스의 실내를 집과 직장 사이의 또 다른 공간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니 사치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럭셔리한 느낌이 드는데요. 화려한 조명을 통해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클러스터와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통해 미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경우 빛을 가려줄 패널 이 없는 대신 최대한 시선과 가까이 위치시켜 빛반사에 의한 시인성 악화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3D 디지털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센터페시아에는 세로형 타입 대형 AV의 모니터가 탑재되며 센터 콘솔까지 곡면으로 부드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콘솔에는 버튼이 없고 유선형으로 깔끔하게 가다듬어져 있는데요. 물리 버튼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각종 제어 기능은 모니터 안쪽에 터치 타입으로 넣어두었습니다. 아울러 센터페시아 AV의 모니터 디스플레이에 증강현실 기술도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송풍구는 끝이 라운드 처리된 사각형으로 바뀌었는데요. 전작의 원형 송풍구가 우아한 편이었다면 신차의 송풍구는 약간 클래식한 맛이 있어 보입니다. 마감 소재의 고급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대박인 것 같은데요. 광섬유와 250개의 LED로 조명이 구현된다고 하는데 컬러와 밝기를 20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차량 제어 시스템과 연결되어 충돌 감지 시 조명이 레드 컬러로 변경되어 운전자에게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도 연계된다고 하니 어떤 느낌을 연출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 밖에 새로운 이열 헤드레스트와 리클라이닝, 넥 워머, 좌우 독립형 공조 시스템, 마사지 기능 탑재 등 쇼퍼 드리븐 세단에 걸맞는 뒷자리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헤이 메르세데스라는 음성 명령 시스템도 탑재가 되는데요. 27개 언어 인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벤츠 S클래스는 고급스러운 실내의 디자인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첨단 기능 외에 휠 베이스를 더 길게 가져감에 따라 동급 최고의 공간적인 매력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외관 디자인이 살짝 우려스럽지만 여러모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S클래스는 9월에 전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며 국내 시장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판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간 되신다면 위에 추천 영상도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